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4년도에 엑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는 코리아 캠핑카 쇼에 왔습니다. 안녕. 태연아 인사 한번 해줄래? 우리 집 둘째입니다. 요즘에 캠핑카 트렌드는 사실 이런 박람회 오면 읽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세미 캠핑카 위주로 볼 거고 혹시라도 업체 관계자분이나 대표님들이 계시면 인터뷰 딸 수 있으면 인터뷰도 좀 따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저 혼자서 한번 살짝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둘러볼 생각입니다. 입장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가보자.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제가 처음 온 곳은 여기 챌린저라고 해서 산타페 4주식 전동 팝업 텐트가 나온 곳입니다. 이런 산타페에서 전동 팝업이 나오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 대표님 맞으세요? 네, 여기 제작사 아이파워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카니발 팝업을 최초 생산했었고요. 아, 카니발도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산타페 모델이 나와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개발 들어가서 요번에 이제 부산 캠핑카 쇼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타리아의 4주식 팝업이나 뭐 카니발 4주식 팝업이라고 나오는 모델들도 있는데 측면에 이제 엑스레일 두 개씩 해서 양쪽에 네 개의 엑스레일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어떤 저기 사각형 팝업보다 훨씬 전개 속도도 빠르고 하강 속도도 빠릅니다. 아, 그러네요. 되게 좀 튼튼해 보여요. 예, 튼튼해 보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X자 바가 가운데 하나 있지 않나요? 양쪽에 앞뒤로 있죠, 보통. 아, 네. 아, 여기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이렇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 때 이제 돌풍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상당히 횡풍에 아주 강하게 이제 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좀 튼튼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동인 거예요? 전동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뒤로 모터가 달려있는 건가요? 양쪽에 그 엑스레일 속에 하나씩에서 네 개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모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내렸다 올라갔다 할 때 뭐 네. 소음이나 속도 같은 거는 어떨까요? 소음도 전혀 없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모터가 네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 힘의 분배를 네 개가 고르게 맞춰주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SUV 차량이다 보니까 네. 내렸을 때 네. 그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하철 차량에 들어가야 네. 되니까 높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높이는 이제 1m90 정도 됩니다. 아, 1m90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지하철 차량은 다 네,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아파트나 뭐 어디 네. 뭐 마트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겉모습으로 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네. 이쁜 것 같은데 네. 좀 내부 쪽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네. 궁금해요. 한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산타페 자체가 이제 시트가 이제 평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빈 공간은 저희가 평탄화 보드를 깔아드리고 이 차박 매트까지 깔맞춤 해갖고 같이 제공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순정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트나 이런 거를 추가해서 비싸게 더 내장을 할 필요가 없으신 네. 채로 쓸 수 있게 다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6인승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슬림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뭐 필요하시면 인버터나 한전 충전기까지 같이 넣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이제 매트를 깔았을 때 실내에서도 테이블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인이나 아이들 4인끼리 앉아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수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 간단한 여기 이제 슬라이드 방식이라 넣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혼자서 차박할 때 이렇게 그렇죠. 좀 작게 만들면 되겠네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쓰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올라갈 때 약간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판 역할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 그래서 안 쓰시고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올리고 닫아놓고 제쳐주면은 이 3인 시트에 앉아도 팔이 걸린다거나 혹시나 부딪히거나 이런 위험에서도 전혀 안전하게 저희가 붙여놓고 설계를 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뭐였냐면 네. 이제 천장 뚫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접은 상태에서 안에서 차박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얼마나 올라갔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만큼 네. 살짝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조절을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 네. 접었을 때는 네. 한 숨전보다 얼마나 더 올라간 거예요? 저 뚜껑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 라인이 원래 네. 이제 그 지붕 라인인데, 네. 요 지붕 라인에서 요 안쪽으로 한 10cm 정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렸을 때도 스텔스 타박하기 딱 괜찮은 높이 같습니다. 머리가 닿이지 않네요. 원래는 이제 닿을 수가 있는데 약간 더 올라갔기 때문에 좀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위에 높이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를 더 쳐보시면 잠시만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얹어져 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리면 유압으로 딱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오, 이렇게 되면 진짜 개방감이 엄청나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LED 바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적용이 다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여기도 열고 반대편도 열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되는 거죠? 아, 사용 공간은 약 95cm 정도 올라갑니다. 아, 높이는 95cm요? 예. 그 다음에 길이는 1800. 아, 높이는 95cm, 길이는 1800이요? 1800에 폭은 11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동으로도 가능할까요? 수동으로 예, 볼트 풀러서 내려앉힐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 모델을 루프 방식은 지금 저희가 카니발과 공용으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아, 카니발도 돼요? 맞습니다. 혹시 펠리세이드는 안 되나요? 제 차가 펠리세이드인데. 펠리세이드까지 가능한데 이제 요번 신형 나오는 펠리세이드 아니요. 구형은 좀 어렵고. 구형은 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뒤쪽 라운드가 좀 많이 져서 면 잡기가 좀 힘들어요. 어차피 제 차는 하이리지문이라서 못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네. 오리고 내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손님들이 많아서 제가 또 민폐가 될까봐.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보는 김에 볼게요. 자, 먼저 이 뚜껑을 내리고요. 이제 하강을 하는데 저희가 한 15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뭐 소음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소음이 없습니다. 네. 속도가 아마 국내 이 팝업에서는 아마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와, 소음 이렇게 안 나는 루프탑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보시죠? 네, 진짜 조용해요. 진짜 빠르죠. 와, 밤에 열고 닫아도 민폐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혹시나 약간 쓰실 때 이 정도만 올려놓고 환기하면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외관 모습이 하이리무진 느낌이라서 루프탑 텐트인지 모르겠어요. 예, 앞쪽이나 옆에서 보시면 거의 하이리무진 느낌이 많이 나요. 네네네. 있습니다. 대표님 구경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본 데는 산타페 루프탑 텐트인데 이게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스텔스가 너무 추구되는 상황이라서 저걸 아까 보셨지만 하이리무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웬만한 주차장 가도 캠핑카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노지에서는 올려서 생활하고 주차장 같은 데서는 조용히 스텔스 타박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욕심 났어요. 하이리무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 한번 또 어디를 가볼까요? 하나 엄마 이벤트 중이다. 이벤트 중 좋은 거 뽑으세요. 해 텀블러. 아, 네. 텀블러. 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텀블러. 한번 열어봐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괜찮대. 괜찮네. 이쁘네. 자기 한번 해봐. 조떼꽃 이벤트로 당첨됐습니다. 자기 대봐. 아이, 좀 그렇다. 가족이 가서 하나씩 가기는 업체도 먹고 살아야지. 자, 이제는 딴 데 한번 가봅시다. 맛있게 팔고 있네. 두 번째는 오늘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바로 반다이 캠핑 대표님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랑 저랑은 좀 인연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윈도우백을 런칭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 기간에 저한테 이제 메일을 한번 보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지금 캠핑카 쪽에서 돈을 쓸어 모으고 계십니다. 아, 예, 아닙니다. 화천입니다. 첫 번째로 반다이 캠핑이 알려진 게 이제 윈도우백 맞죠? 네, 윈도우백. 그 후에도 막 다양한 제품들 많이 런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이 박람회는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캠핑카 플랜너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캠핑카 브랜드마다 이제 커스텀이 안 되고 뭐 좀 상담이 어렵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거래하던 업체들 중심으로 캠핑카를 전문으로 이제 레이아웃 설계하고 상담해주는 플래너 서비스라는 걸 만들고 함께 움직이는 브랜드들의 플래너들이 상주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남양주에 캠핑카 전시장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브랜드마다 차들이 들어와서 한 번에 이제 비교하시고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홍보 또 브랜드 홍보 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대표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양산화된 시스템에서 이거 빼오고 저거 빼오고 하면 너무 좋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그거 듣자마자 생각 들었던 게 그러면 가격이
배로 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업체 특징은 이제 황호 시트를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애기들이 좀 어린 애기들이 있는 경우에 요 안에서 놀다가 요런 모서리에 찍히거든요. 그렇죠. 다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애기들이 있는 집은 이걸 마다까지 낮추고 측면으로 확장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간단한 커스텀들인데 업체에서 좀 여태까지는 잘 안 받아주던 거였고요. 저희랑 같이 움직이는 브랜드들은 커스텀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고객님이 직접 뭐 예를 들어 캠핑카 마스터에 오셔가지고 견적을 받으시는 가격과 네. 저희 플래너가 내드리는 가격이 같거나 저희가 좀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더 비싸다고 하면 브랜드하고 저희가 같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약속되어서 움직이는 거고요. 아 진짜요? 네. 대박인데 네네. 진짜 그게 같거나 저렴하면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네. 부스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 플레이어들하고 함께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아, 동일한 네네. 조건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캠핑카에 뭐 이게 마음에 든다 네. 근데 수조는 저기 다른 캠핑카가 마음에 든다 하면 네. 그 수조는 여기 쓰고 이건 여기 쓰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심지어는 네. 나는 차는 캠핑카 마스터가 너무 좋은데 팝업은 테라스 나오는 벤트 거를 써야 되겠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것도 돼요. 왜요? 대표님 한 마디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이크 꺼가지고 와이프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화면빨 되게 안 받으신다고. 아 그래요? 실물 엄청 이쁘시네요. 아, 와. 저는요? 네 감사합니다. 아 밖에다 전시해 놓으셨구나. 네. 아 이겁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포인트는 여기 레일이죠. 레일이죠. 네 레일. 그렇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쪽으로 오면 레일만 있죠. 뭐 이건 대표님도 그렇고 모든 캠핑카 업체들도 네. 그렇겠지만 이제 주차장법 시행되면서 네네. 어닝 같은 게 되게 이제 좀 지금 열 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닝 다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죠. 네. 아, 저도 그래서 생각했던 게 어닝 같은 거 만약에 캠핑카를 한다면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존에 이런 레일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기존과 혹시 차별점이 있다면? 그 기존에 있던 레일은 좀 네. 두꺼웠죠. 두껍고 도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색으로 좀 투박하게 만들었었고요. 보통 카라발에 설치가 됐던 건데 네. 이거는 스타렉스 스타리아에 설치할 목적으로 5.5mm짜리 얇은 심지를 써서 네. 있는 듯 없는 듯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심지를 여기 끝에 꼽아서 쫙 넣으면 끝나는 네, 거죠? 네, 쭉 넣는 거죠. 요 심지가 네. 요 심지가 레일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가운데 이제 폴이 두 개가 들어가는 구조라서 네네. 딱 텐션이 잡아주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어닝이었다면 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쳐지죠. 오빠님은 그냥 바로 이렇게 숙이고 다니셔야 되는데 요 가운데 높이가 이만큼.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빗물이 흐르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제 고이지 않을 거고 그다음 일로도 빗물이 막 튀는 일은 없겠어요? 네, 없어요. 레일이 있어서? 네네. 이게 사출지파 아주 강한 거라서 네. 요 사이가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방울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비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거나 그러지 절대 않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 이런 바닥에서도 짱짱해요. 네네. 생각보다 흔들려서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근데 진짜 짱짱해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에 이제 팩만 박을 수 있게 딱 있었으면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팩을 네. 박을 수 있는 환경이면 무조건 박아야죠. 아, 그렇죠. 땡겨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차박지에 가보면 팩 못 박는 환경 너무 많잖아요. 네네. 거기다 막 콘크리트 못 박으시는 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뭐 사실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네네네. 실질적으로 웬만한 팩 박는 게 낫습니다. 그럼요. 갑작스러운 돌풍에 뒤집어질 수도 네, 있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구성에도 기본적인 팩은 들어가 있어요. 네. 라인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룸텐트까지 지금 같이 공동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면은 지퍼를 열면 우레탄. 네. 이제 양 사이드는 이제 창문 열면 모기장이고요. 뒤쪽은 스커트를 해봤더니 사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여기 밑으로는 텐트 원단이고 여기 위로는 그냥 모기장. 그래서 사면을 네. 다 막아서 쓸 수 있도록. 저도 봤어요. 이제 룸에 쓸 때 다 치고 뒤에 원래 처음에는 이제 여기 밑에만 막는 네네네. 방식으로 하셨다가 아예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네,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너무 좋아요. 카니발 타시는 분들 전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카니발에는 왜 레일 설치가 안 돼서 흡착판을 써야 되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카니발 샘플 차를 가지고서 레일 설치를 했고 지금 길이가 2.5m에 2m거든요. 네. 2m 면으로 카니발에다가 설치를 했더니 설치가 너무 잘 돼요. 아 반대로 돌려서 네. 돌리니까 카니발에는 2.2m 레일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가 2m니까 네. 이제 여유가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는 뭐 프리세이드나 모합이나 산타페 이런 차들도 실제로 레일을 설치를 해서 네. 장착하고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서포터들이 쭉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필리세이드 자리가 비었어요. 아 그래요? 아 어떡하나 이거 그저 와 온 건 아니었는데 아, 어쩔 수 없네요 대표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세이드 오시면 저희가 레일 장착해서 아, 네. 제품 사용하시는 거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차 하이리무진인데 괜찮나요? 하이리무진이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요 타프랑 폴이랑 아니 문까지 웬만하면 다 풀세트로 구매할 보통은, 거니까 네, 보통 그렇게 다 하면 얼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가로 하면요 네. 요 타프가 44만원 룸테트까지 세트로 했을 때 78만원이고요 네. 레일은 뭐 3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업체마다 자기들의 공임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네. 현재 지금 공동구매하고 있는 거는 룸테트 세트 전체 해가지고 73만원 레일은 한 개당 30만원 그렇게 해서 아. 전국에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제 공동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저희 반다이 캠핑 카페에 들어오시면 아. 캠핑 제국하고 함께 하고 있는 그 링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네. 시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구경 너무 잘했고요. 네네. 그럼 대표님 그럼 반다이의 시그니처는 사실 뭐 윈도우백이랑 뭐 물불박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업들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윈도우백은 7개 차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30개 차종까지 윈도우백 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그것대로 계속 라인 넓혀가고 있고요. 물물박스는 이제 초기 생산분 다 완판되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재생산해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아, 너무 바쁘시죠? 네. 전시장 다 끝나고 나서 한 9월, 10월 정도? 그때쯤에는 2차 생산해서 다시 또 제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대표님 더 잘 되시면 저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별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여기 에버스 패커도 있네요.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혹시 뭐 무시동 히터 안전에 관련된 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에버스 패커는 나오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네. 해서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도 홍보하는 겸 또 이제 나오는 내년 이제 출시 예정인 제품도 이제 홍보하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에 이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무시동 히터고 네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캠핑카 차량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D5E라는 냉각수 히터. 아 히터랑 그 온수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거 여기서 네네. 이제 부동액 통이고 얘는 이제 D5E 이제 그 냉각수 히터고요. 네.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냉각수를 뜨겁게 데워줘서 그 뜨거워진 냉각수를 이제 온수 바닥 난방 이제는 저기 이제 온풍 라디에이터 이렇게 쓸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이제 저희 전문적으로 지금 캠핑카 차량에 많이 들어가 있는 저희 에버스 패커 D5E 모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제 무시동 히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아 네네. 근데 가끔씩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아니 물론 에버스 패커 제품은 아니겠지만 네네네. 네. 근데 혹시나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제일 이제 말씀 주셨던 가스 누기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네. 이제는 밑에 이제 뭐 공기터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장착을 할 때는 네. 이 배기 파이프와 흡기 파이프 이 부분은 무조건 실외로 클램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배기 쪽에는 이제는 그런 누기를 좀 더 최소한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열 실리콘도 이제 발라주면서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내열 실리콘은 권장이 필수예요. 저희가 이제 권장들은 필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 네. 그 누기가 이제 아무리 클램프를 꽉 조인다 하더라도 네. 그 누기가 스물스물 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열 실리콘으로 최소한으로 그 나오는 데 가스를 막아주고 그럼에도 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데 가끔씩 보면 네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좀 띄어져서 설치하는 분들도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네네. 그런 경우에 내열 실리콘 처리해도 그런 파이프가 혹시나 뭐 부식이 돼서 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파이프가 부식이 돼서 새는 경우는 이게 없고요. 일단 네. 띄어서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여기 클램핑 되는 부분이랑 이 저기 차체 사이에서 나는 이제는 배기 파이프 연결 부위에도 전체적으로 내열 실리콘을 최대한 보강해서 이제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뉴얼 자체에는 딱 바닥에 붙이는 게 맞죠? 네, 매뉴얼 자체는 이제 최소한으로는 바닥에 붙여서 저희 이제는 그 배기 파이프, 흡기 파이프가 이제 밖으로 빠져야 되는 게 이제는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는 정상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무시동 히터는 에버스 패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사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죠. 안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도 이제 예전에 무시동 히터 한번 시끄러운 적 있잖아. 한번 갔을 때 갑자기 밑에서 하얀 연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나나?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고 이 둘이는 잘 잤습니다. 그때 우기랑.
산신령 나온 줄 알았다. 진짜 산신령 나온 줄 알았어요. 연기가 얼마나 나오든지. 아, 공포스러워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무시동리터를 항상 아래를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아빠 뭐 하는지 신기하지? 저 아빠가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있어. 어? 어디 가볼까? 거의 스타리아 캠핑카로는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로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느낀 건, 와, 예전보다 세미 캠핑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맞지? 거의 한 3분의 1은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스타리아 스타렉스는 많이 찍을 게 없었고, 그리고 그때 신제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제품들이 많아서 뭐 안 찍은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카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빠, 그리고 홍맘 해야지. 안 들릴까봐 홍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